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의견이 엇갈리는 종목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금호석유입니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와 한국계 증권사의 의견이 확연히 다른 종목입니다. 최근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18만 원대를 목표 주가로 조정을 했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대를 금호석유 석유의 목표 주가로 현재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JP 모건 측에서는 금호 석유의 수익성이 현재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가 이 수익의 고점이고 MB 라텍스의 수요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는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JP 모건의 분석은 잘못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라텍스 장갑 회사의 실적을 근거로 들면서 마진율이 높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공매도 거래량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인데요. 파킨슨병의 신약이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효능을 증명했다라고 어제 시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난 2월에 동물 모델에 투여를 했을 때 인지 기능이 96%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어제 시장에서 밝혔습니다. 또 셀리버리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라이센싱 적극 협의를 예정에 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입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이죠. 인적분할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1월에 통신과 비통신으로 6:4로 나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식도 5:1로 액면분할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SK텔레콤은 이제 AI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회사와 투자 전문 회사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변경 상장 후에 존속 회사를 재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오늘부터 카지노를 오픈한다라는 뉴스를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는 세 번째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타워 1과 2가 모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매출 수익 성장률은 70%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